제가 사는 프랑크푸르트하고는 시차가 7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빠르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좀 쉽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많이 자지 못했지만 굉장히 긴 저녁을 보냈습니다. 저녁 집회 때는 새벽이지만 아침 집회 때는 이제 한낮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일찍 깨어서 어제 저희가 구호 또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같이 나누는 얘기 한번 이 아침에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 바탕색은 찬양, 나눔은 열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같지만 다른 버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기도의 창을 열자, 은혜의 햇빛 아래 서자, 주께서 말씀하시게 하자.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 바탕색은 찬양, 나눔은 열매. 아멘. 저는 이게 영적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또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그분들이 굉장히 선진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그 개인의 행복에 깊이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바라는 염원이라는 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으로 표현한 그 표현 중에 Sorg freies Leben, 근심 없는 삶. 예.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보면 근심이 많아요. 수심이 그득합니다.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 너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가 있니?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가 옛날이 뭔데? 조그만 것들이. 그래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단독 목회 그 경북 의성군 하고도 비안면 그리고도 이두리 이두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2년간 시골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한 8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방석 놓고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동내에 두 성씨 마을이 서로 문중이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전통적인 경상도 하면 이제 그런 문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른들이 교회를 안 내보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뭐 아이들 환심을 사는 건 별거 없죠. 토요일 날 교회에다가 미니 올림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팎으로 코스를 한 20개를 만들었습니다. 장난감도 사고 또 찬조도 받고 해서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최신 장난감들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끝나고 시상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대신에 입장 조건이 안 믿는 애 한 명하고 손잡고 들어와야 커플로 입장이 된다. 약간 좀 교회 오게 하는 데는 좀 비겁한 수단인 것 같긴 하지만 애들에게는 직방 특효예요. 그 동네 애들 뭐 거의 다 쓰러옵니다. 다 쓰러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있는데 조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뭐 몇 명 안 되었지만 걔들 보고 이제 코스마다 쭉 서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그 조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장난감 코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야 희한하다 그죠?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있었나? 그러니까
없었지 없었지 옛날에는 없었지 이런 거. 요새 희한하다 그죠? 뭐가 희한하니? 아이들에게도 옛날이란 있는 것 같고 근심이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그 베를린 옛날 동베를린에 가면 궁전이 있어요. 쌍수시 궁전이라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 프리드리히세라는 그 왕이 그 궁전을 지었습니다. 쌍수시는 불어죠. 쌍은 without이고 수시는 근심입니다. 저르게 근심이라는 말인데 그곳에 그 궁전을 짓고 근심 없는 삶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세가 근심 없이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일까? 근심 없는 삶을 내가 바라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근심 가운데 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근심 없는 삶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진정하게 근심 없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성경적인 이 수명은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성경적인 수명은 120세입니다. 여러분들 더도 말고 120세까지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10세 되 계신 분이 계시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내 마음의 천국을 지키고 살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염려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과 어두운 생각으로 보냅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영적인 원리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부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이 영적 원리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누어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신앙 인생 속에 알게 모르게 쌓인 어떤 빗장들이 풀려지기를 오늘 장로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던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가벼워지고 그리고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뜸을 너무 오래 드렸죠. 이 은혜의 비밀 핵심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그 핵심 원리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주신 은혜.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배경은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어느 시골 농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풍성함과 안락함을 생각하고 종노릇이라도 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나눠줄 유산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었겠지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농가에 현금이 많이 있죠? 과수원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한쪽 방에다가 이 금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현금 이렇게 다발로 넣어놓죠? 아니요, 농가에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수원이 물이 나든지 농사가 안 되면 바로 농가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요. 비교적 넓은 땅대기를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해도, 아마 소나 양이 있었다고 해도 현금이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 이놈의 자식이 현금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데 뭐 양 달라고 해서 그거 끌고 도시로 가겠어요? 돈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 군소리 없이 돈을 주셨는데, 요즘 생각으로 치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뭐 담보로 잡고 빚을 얻었겠죠.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신용을 걸고 뭐 어디 제2금융권에서는 안 했겠지만 돈을 빌려서 준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버는 게 쉬워요? 쓰는 게 쉬워요? 예, 쓰는 게 쉽니다. 잘못 쓰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냥 쉽게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거 파렴치한 거예요? 아니면 회개한 거예요? 예, 내 돈도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아버지가 걱정도 하지 말게, 내가 꼭 잘 가서 갚아줄, 그놈이 그래도 지금은 저래도 나가서 철 들고 고생해 보면 그래도 뭐라도 해서 올 거야. 그런데 완전히 그냥 고린전 없이 다 날리고 빈손으로 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예뻐요? 미워요? 밉죠. 아휴, 저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나? 그랬더니 역시 이 아들이 집에 갑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소서.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상하게 이 대사 같아요. 대사.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얘기할까?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인의 입장에 서보니까 죄인에게 진정한 회개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경을 모면할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집 앞에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아들이 대낮에 들어갔을까요? 밤중에 들어갔을까요? 죄 지은 놈이 어떻게 대낮에 가겠어요? 이리 오너라. 그럴 수 없잖아요. 밤중에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집 앞에 가서 발견한 건 뭐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어? 내가 오늘 일진이 사나우려다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보는 거야? 어? 너 우리 집안 말아먹은 그놈이야? 이게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놈이.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내일 날 밝으면 나가서 허적 파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목이 메었지만 자기가 준비해간 얘기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들로도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준비를 해놓았는지 옷을 가져와라. 이 거짓거리 뭐냐.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집안 말아먹은 놈한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온 동네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잘 아시죠? 요즘 영화화 돼가지고 뭐 패러디 버전도 많고 레미제라블이 굉장히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850년대에 그 암울했던 프랑스 시대, 비참한 평민 출신의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형을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석방으로 나오죠.
그런데 세상이 그를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예, 그가 뭐 빵을 훔쳤든지 뭐를 했든지 교도소에서 19년을 보냈다는 것은 세상이 이미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발장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죠.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예, 우연히 하룻밤 묵은 성당의 사제관에서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달아나다가 붙잡혀온, 경찰에게 붙잡혀온 그에게 그 신부는, 당신 내가 이 은촛대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은촛대마저 내어줍니다. 이 얘기가 웃기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인생을 전반전이 지나왔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훔쳐서 달아나던 놈이 잡혀왔는데 내가 그에게 은촛대까지 갖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고 가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얘기 말고 인생 경험으로. 제가 좀 순진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니까 그렇다고요. 네. 이 두 얘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얘기 속에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죄를 깨닫기 전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정말 알겠어요? 모르죠. 그 아버지 심정을 자기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진정한 죄를 깨닫기 전에 용서를 받아버렸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면 회개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회개는 해야 되는데 용서를 미리 받아버렸다. 그러고 나서 배째라 그러면 어떨 거예요? 내가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부정부패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생겼고 그냥 사면 쳐가고 큰 어려움이 되게 생겼어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네 죄를 용서했다 그래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아이고 예수님 어쩌려고 저러세요? 아니 회개도 받고 각서도 쓰고 네가 어떻게 잘못을 다 고치고 그 다음에 빚진 거 다 갚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시지 그냥 미리 선불로 용서해 주시면 그러다가 나중에 배째라 그러면 어떨 거예요? 나 용서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은혜를 믿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체 아시죠? 예. 독일의 철학자, 예. 무신론자의 대부 니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늘의 부정이라 그렇게 했어요. 피안의 부패, 옌자이츠 코럽션. 이건 있으면 안 돼. 이건 스캔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랑에 애타는 무기력한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에 애타는 무기력한 아버지. 아들을 돌아오기도 전에, 돌이키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자기가 이 아들을 용서하기로, 무조건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랑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 제 경험으로는 종교인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이 아들은 집을 향해 갑니다. 저 언덕만 넘어가면 아버지 집. 그때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죄가 그냥 막 꼬리를 물고 달려나옵니다. 그래서 언덕도 넘기 전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조금 가다 회개하고 또 조금 가다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타나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치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동했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용서가 없는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장발장 얘기로 넘어갑니다. 장발장은 용서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자베르에게 용서를 받아요? 없죠. 그는 용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의 인생 어느 날 한자락에 갑자기 자기가 깨닫고 인정하지도 않은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싸지. 한국의 이마트에 가면 CC 코너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싸요? 비싸요? 공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 이거 새로 온 치즈 이거 한번 맛보고 가세요. 그러면 가서 이 값비싼 이 선물이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오늘 꼭 이것을 맛을 보고 가야만 되리라 그러세요?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아 저거 내일도 있어 빨리 가 저거 우리 빨리 물건만 사가지고 빨리 가야 돼 그러면 어 그래 내일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건 값이 비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뭐 인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주기 때문에 아니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것을 얘기도 안 했는데 당신은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게 값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거잖아요 이따의 값싼 용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까요? 장발장은 그 뒤에 바로 그 순간 그 사건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모들랭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헌신의 삶을 삽니다. 나중에 자기 대신에 잡혀온 그 중죄인을 재판하는 자리에 그는 허련히 나타나서 자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죄인을 변호하는 연설을 합니다. 저는 그 책에서도 그 놀라운 웅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느새 자기 삶에 찾아온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어요. 파렴치한 자가 아니라 그 용서와 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용서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늘 은혜 안에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여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잘했어 잘했어 누가 뭐래 잘했어 이건 용서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당신이 뭐 평생 옳지 늘 앞서갔고 뭐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그거 말고 정말로 정말로 용서 받아본 경험 마지막으로 용서 받아본 경험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한번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뵈지도 않는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제 마음이 정말 그 은혜로
자유하게 되고 용서함 받은 경험은 제가 보니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용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무지 혼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만화방에 갔다 고무신 잊어버리고 그게 마지막 고무신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운동화를 신었는데 고무신 잃어버리고 맨발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용서를 못하셔요. 그래가지고 처단을 받고 벌을 쓰고 혼을 나고 그런데도 제가 만화방에 갔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만화방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금의 출처를 또 묻게 되면 제가 또 여러 가지 제가 꼬리를 물고 달려오기 때문에 제가 입을 꽉 다물고 참았는데 그냥 혼났어요. 저녁밥도 안 먹고 밖에 손 들고 있고 매도 맞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고비가 지나가면 제가 마음에 어머니가 이제는 용서해 주시겠구나 불쌍히 여기겠구나 그래서 돌아서 그래도 미운 표정을 그대로 담고 와서 씻고 밥 먹어 제 마음은 풀어지죠. 그러나 그게 정말 감동이 되는 용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나는 이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누가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네가 그 마음을 갖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대가를 치른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 낳아준 어머니도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제가 유학할 때 살던 도시에 이제 부부들이 유학생들이지만 부부들 자녀들도 있는 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집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성현이라는 애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성현아 너 왜 우니? 아빠 안 계시니? 엄마 안 계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이제 더 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빠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귀엽기도 하고 또 잘못했나 보지 내가. 근데 아빠가 좀 지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애가 헐떡거리면서 더 우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우리 아빠는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거기다 대놓고 니네 아빠는 어떤 사람이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걔가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끝장을 보고야 마는 사람은 끝장을. 너희는 오늘 끝장 보자.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떤 분은 전에 돈을 떼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우리 경제개발기에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시장에 가면 내 돈 떼먹고 간 사람이 어느 시장에나 다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나 다 있고요. 심지어 어느 교회든지 다 있었어요. 시장에서 좌판하는 할머니 돈까지 떼먹고 도망갑.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분이에요. 물론 사업이 잘 안 됐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죠. 시장에서 좌판하는 분들 그런 돈들까지 이렇게 미리 도피자금으로 다 긁어서 도망쳤어요. 어딘가에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죄값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돈 아직 물론 못 갚았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 사람이 용서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대답하시기 어렵죠. 예. 그가 용서받아야 될까? 성경이 과연 이런 파렴치한 사람의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저는 당연히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이죠. 세상이 그러면 전부 다 멋대로 죄짓고 남의 돈 떼먹고 불쌍한 사람 다 등쳐먹고 그리고 나서 용서받았다고 애따 은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그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아니면 죄값을 치르다가 남의 피눈물 나게 한 거 다 경험하고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일까요? 얘기는 분명하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해준 게 뭐예요? 그런 생각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조금 몸이 아프면 무슨 생각할까요? 예, 제가 안 봐도 뻔히 알아요. 제 별명이 CCTV라니까요. 예, 그들의 그 순간의 주제는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예. 대부분의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은 대부분 내가 자초한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나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전에 미량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 그 전도연이라는 여자 배우가 이제 미량에 내려가죠. 자기 딸하고. 그런데 그 딸이 납치를 당해서 어느 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납치해서 죽인 사람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고 이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슬프고 그래서 교회에 갔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회라는 곳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얘기해요. 그 교도소에 가서 당신 딸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 그래. 그래야 당신 딸에게도 좋은 거예요. 당신 딸이 천국에 가서 평안해지기 위해서 당신이 그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감옥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이렇게 딱 만났는데 이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이 장살 앞에 탁 나왔는데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이 엄마가 당신을 용서해 주러 왔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자매님도 예수님을 믿으셨네요. 저도 감옥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꼭지가 도는 거죠. 뚜껑이 열리는 거죠. 뭐라고? 누가 용서를 했다고? 내가 지금 당신 용서를 해주러 왔는데 앞에서 그냥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대굴대굴대굴 구르면서 울고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내가 마음이 풀릴까 말까 그러는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줘?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를 이미 받았다고? 그리고 나서 이 엄마는 다 거짓말이야. 이창동 감독,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이 감독한 영화예요. 이건 우리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얘기하는 그 은혜라는 거, 그거 값싼 거야. 사람 죽여놓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값싼 거야. 남의 돈 떼어먹고 부정의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불의하게 살면서 다 은혜만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거 되는 거야. 너희 그런 거 잘못된 거야.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오케이. 저는 이 영화 감독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값싼 것입니까? 두 번째 비밀은 그것입니다. 이 은혜는 공짜이지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서에 대해서 분노하신 적이 있으세요?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끝이야. 성도들이 가끔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님 얘기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세상에 정의가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꼴이 아닌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정의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노합니다. 돈 떼먹은 놈에게 용서해주면 세상은 다 사기꾼의 세상이 될 거야. 집 나간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불만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큰아들이요? 아니요, 살찐 송아지. 저것들은 왜 걸핏하면 나만 잡고 난리야. 살찐 송아지부터 잡잖아요. 세상에. 텍사스 어제 목사님이랑 립아이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텍사스 오면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 살찐 송아지가 싫어했고, 그 다음에 또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 큰아들입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 지금까지 특별히 반대한 거 없어. 그러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 말정인간 하나 돌아왔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의 옳은 처사가 아니지. 장발장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신부가 이거 촛대도 가져가세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 이상한데?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저 신부가 뭐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래, 고마워할 거 없어. 미안해할 것도 없어. 집값 신부놈이 무슨 재물이 필요 있겠어. 그런데도 이 은그릇 은촛대 다 모아두고 사는 거 봐.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지가 은촛대든 금촛대든 가지고 있어 뭐할 거야. 주워버리면 되지. 그리고 인심 쓰는 거지. 고마워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마음속에 좌절감과 그 빼앗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를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제가 이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만들어서 써보았습니다. 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레미제라블을 읽었는데 내가 잘못 읽었나 하고 막 찾아보는 분인데 제가 만든 얘기예요. 이번에 영화에 보니까 그 신부님이 굉장히 좀 뚱뚱하고 그렇죠? 그렇게 후덕한 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쓴 버전의 이 레미제라블은 신부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멋지게 생기신 분입니다. 신부님들 멋진 분들이 많아요. 이 신부는 이 은촛대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신부가 되기 전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부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에는 이 유럽에는 마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가까이 있어 사니까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뭐 물을 통해서든지 공기를 통해 전염병이 돌면 이 페스트가 그 마을을 순식간에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이 이 페스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이 청년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면 제가 딜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평생 제 소유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는지 이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살아났는데, 그러나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사제로 서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그리고 사제로 서품을 받던 날,
이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이 십자가 앞에 이렇게 쫙 예, 엎드리잖아요. 예. 그때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은 그 서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염병이 쓸고 지나가고 가진 것은 없어요.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자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피아노를 팔아서 은촛대를 부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촛대를 그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당신, 이제 나는 당신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린 그 사람의 곁에 내 사랑과 함께 이 촛대와 함께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장발장이 자기 집에 사제관에 오기 전날 밤도 이 신부는 그 벽난로 위에 있는 이 은촛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착잡하고 괴로웠어요. 자기가 대가를 치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은촛대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지고 그 사랑의 고통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경찰의 손에 잡혀온 이 불황자의 행랑 속에 은그릇이 담겨있는 것을 보면서 느낌표가 그의 마음속에 찍혀졌습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 은촛대는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바톤이로구나. 내게 한 생명을 살리는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생명은 내게서 또다시 흘러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그 은촛대를 주는 거죠. 형제여, 이것은 당신 거요. 이것은 생명의 띠, 생명의 바톤이요.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애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당신은 이제 이 촛대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한 사람의 생애가 여기에 다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값싼 것입니까? 값비싼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값비싼 것은 반드시 값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주더라도 값비싼 것은 값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밤중에 찾아 들어오는 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그분 앞에 가서 기다렸기 때문에 밤마다 문 열어놓고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눈을 밀고 들어오면 놀랐을 겁니다. 아들이 노름빛을 져서 아니면 술에 취해서 객사했다는 이야기는 아닐까. 큰아들이 화장실을 가다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뭐하세요? 그냥 잠이 안 왔어. 나 이러고 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80대 후반이 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머님의 얼굴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늙으신 할머니가 되셨지만 제 눈에는 어릴 때 화사하고 그 한복을 입으면 곱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어머니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해외에서 살면서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면 아침에도 고기 구워서 굴비 구워서 국 끓여서 저 아침에 커피 한 잔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는 사람 깨워서 밥을 먹으라 그래요. 80대 후반에 자기가 카트 들고 장을 봐서 그렇게 식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려면 저한테 와서 엘리베이터 옆에까지 와가지고 손에다가 뭘 쥐어주세요. 봉투를 얼마를 쥐어주십니다. 그 돈은 아마 저희 손윗 형제들이 용돈으로 드린 돈일 거예요. 딸들은 항상 엄마들 핀잔을 놓잖아요. 어머니 이제 좀 그렇게 좀 살지 마.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요. 택시 탈 때 타고 사고 싶은 거 사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돈 모아놨다가 목사 아들, 막내 아들 오면은 차비에 보태줘야지 하고 저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저는 생각 같으면 어머니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 차비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못 모시고 사는데 내가 이것까지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거절하고 싶지만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받아들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나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아프기만 하면 머리맡에서 언제나 기도하던 분이죠. 아프기는 제가 아픈데 어머니는 항상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픔을 나한테 돌려주세요. 어릴 때 제가 짜증이 났어요. 아, 내가 아픈데 왜 엄마가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나의 허물과 장애를 위해서 더러는 내가 회개하고 돌아켜서 내가 제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은 장애예요. 장애.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장애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바톤이 되신 거죠. 기생물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숙주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 값비싼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꾀를 써서 모략을 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순교당할 때까지 그를 죽이려고 결안하고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안티 크리스트일 때, 반 기독교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친척이 아닐까요? 가족이 아닐까요? 내가 세상에 다 예수 믿는다 해도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죽기로 결안한 사람들이 그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러한 자신을 용서하신, 내 안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괴로워하고 불행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과 같이 이제도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여. 그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 존재 이유를 바꿔주시면 나는 내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장애와 같은 죄들이, 용서받기 어려운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멍에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치던 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않겠느냐? 그래 가서 만선을 이루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모르세요? 베드로가 허탕치던 날 예수님께서 잠수하고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저녁 내 쫓았다고요. 야야, 피해. 베드로가 그물 던진다. 피해. 전부 피해. 그랬다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뭐야. 제 안에 은혜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앵글을 열어주셨어요.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별것 아닌 내 인생에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 그리고 골목골목, 길목길목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흔적들로 가득하다는 것, 주님이 미리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 제가 가는 길 앞서 다니면서 얘가 지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지불하고 갈게요, 더 드는 거 있으면 나중에 줄게요, 당신 누군데요? 예,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 제 인생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게 왜 이렇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거나. 이건 비은혜의 방식입니다. 영적인 삶은 둘 다 비슷하게 보여요. 하나님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왜 이러죠? 내 인생은 왜 이러죠?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는 받은 은혜를 세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그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는 모태신앙. 그래서 가진 생각은 뭐예요? 장마다 꼴뚜기인가? 은혜를 언제나 받나?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매번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만풍 놓고 절자. 네. 은혜 없이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마음 정하고 그냥 조금씩 노력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막 날마다 술에 취한 듯 살아야 돼?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은혜가 메말라 보니까 저는 성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제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한 줄기 빛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니까 깨달은 것은 날마다 은혜. 할렐루야. 매 예배마다 은혜. 매 기도 시간마다 감격.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텔라스 연합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은혜의 성소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서시는 날까지 매 예배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 부활절을 지내고 사순절을 지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쭉 써서 보냅니다. 우리는 제 수요일에 사순절 동안 기도 제목,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중보 제목 하나, 내가 꼭 버려야 될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 하나 해가지고 써가지고 십자가에다 다 못을 박아놔요. 그리고 부활절 되면 이제 응답받은 거 쭉 간증해서 다시 써서 보내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지금 벌써 10년 이상 같이 나그네된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것은 한 번도 빼지 않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도 빼지 않고 매 장마다 꼴뚜기가 뜨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지켜내는 거예요. 천국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편을 선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지옥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늘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면서 나는 은혜를 사모한다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것은 실제로 날마다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비밀. 은혜의 비밀이 제가 얘기하면 아마 30까지는 넘을 거예요.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 비밀은 이 은혜는 과거와 미래에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소금력을 가진다고요. 여러분 사면 복권이 되면 과거에 있었던 빨간 줄 지우는 거죠? 그렇죠?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단번에, 단번에.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죽게 만들었던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파렴치한 사람의 자기 모면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난 새로운 존재, 뉴빙이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과거에 대해서 소금력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잘못 꿰어졌던 단추들이 다시 꿰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던 그날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 불행의 그림자들이 다시 새롭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 아래에 서게 되었을 때 지난 모든 사건들이 다시 해명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한 달, 두 달 예배 가는데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래에 내가 은혜 없는 삶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과거로 소급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있는 한마음교회를 세 번 이사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예배 때마다 항상 그래도 잘 갖춰진 예배를 비교적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음향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섬세하게 잘 조정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의 교회 빌려 쓰고 건물 세워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막 세팅을 벼락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항상 걸리는 게 많아요. 갑자기 비머 펑 나가죠. 그리고 갑자기 마이크 뻥 하고 나가죠. 예배의 인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끔씩 있게 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이크가 나가면 저는 생각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에 집중하자.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도 염두에 두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애워쌈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굶주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복되다. 애통하는 너희들은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되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너희들은 복되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과 내 생명을 주었고 내 십자가를 주었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복되도다. 너희 복된 자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 은혜의 비밀들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빼앗긴 마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쓴 경험들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낡고 낡은 레코드판 돌아가는 그 옛 이야기가 아니라 새 이야기, 은혜의 새 수를 여러분의 삶 속에 채우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들어보면 사연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저는 3년 된 교회에 두 번째 목사로 부임했지만 그들은 다 보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여러 번 옮기신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의 잘못은 아니겠죠. 예. 그 세월 속에서 서로 미운정 고운정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여기까지. 우리는 다시 새로운 스토리를 써갈 겁니다.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시 써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인 비망록을 다시 써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간증집을 냅니다. 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봄빛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은혜의 간증집을 1년에 한 권씩 냅니다. 100번 이상의 간증이 예배 시간에 올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 간증할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간증들을 채워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굶주리고 죽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저녁에 텐트를 쳐야 될 때 우리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장막 칠 곳이 어디인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우리 앞에 원수와 대적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위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광야 40년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그네 안에 산다면 주님은 영광 나라에 임하실 때까지 우리 인생을 간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의 계대를 이루고 약속의 왕조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때 과거의 멍에들이 풀리고 미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붙들고 사는 나와 내 집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함께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